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며 자기 우상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런 반응을 취했죠? 다니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또한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상황만 바뀌면 얼마든지 조변석게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어제 그렇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정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같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도 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신상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또 세속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배워야 하는데 권력의 자리에 가면 마치 자신만의 예외라고 생각하는 듯 자기 우상화에 이렇게 몰두하죠.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도 오늘 같은 장면은 자주 연출됩니다. 오늘날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라고 대놓고 우상숭배를 종용하지는 않지만 돈, 권력 등의 유혹에
잠시 눈 한번 감고 타협하라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가장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압도하려고 했죠. 우리 3에서 5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정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우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지금 신상 낙성식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치고 모든 악기 소리를 동원하여 감정을 고양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는 장면 같아요. 최근에도 다큐멘터리로 일제 신사 참배 시의 기록 사진 등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막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만 혼자 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는 가해지는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11절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면 즉시 풀무불에 던지겠다. 어느 다른 신을 섬겨라. 이런 위협과 핍박을 하면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 막 분위기 막 고양시켜가지고 다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는 거, 즉시 불에 타 죽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죠. 지난 월요일 한 세미나에서 그레고리 힐 교수님의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우상숭배자는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한다면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 생명력 없는 영적인 모습이라면 내 안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돈, 이성, 권력 등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생명력 없는 그런 우상의 모습과 내가 닮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종용합니다. 마치 오늘 신상 낙성식처럼 세상 사람 모두 절하고 타협하는 그 규모에 질식하게 만들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쟤네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럴 게 뭐가 있냐? 적당히 해. 이런 생각을 하도록 종용하죠. 또 내가 비리에 가담하지 않으면, 거룩에 목숨 걸면 마치 풀무불에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듯이
또래 집단에서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참소하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이다. 세상의 참소는 언제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죠.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적 행위를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악의적으로 왕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세상의 악의적 공격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에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종용합니다. 우선 우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종교를 사람이 헌신하는 대상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다 우상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탐심과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우상들도 경제적인 우상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에 의지하죠.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안정에 헌신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지죠. 다시 말해서 생명 없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헌신하는 돈처럼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력 사고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까? 어떻게 감정도 없는 동물처럼 저렇게 할까? 본인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데 돈같이 닮아진 것이죠. 그런 생명력 없는, 사랑 없는, 자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져 간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우리 또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물론 왕의 은혜를 입었죠.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건의를 하니까 이 세 친구도 이렇게 관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무리 받은 혜택이 있더라도 신앙적인 진리를 위협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 신앙적인 기준, 그 진리에서 위협하면 그것은 거절해야 되죠. 내가 인정에 끌려 타협하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뭔가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게 이 세 친구가 그래도 왕이 우리를 관리로 보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해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삼키면 그게 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때 피해와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죠. 고난이 길어지면 유혹도 많습니다. 아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고난이 처음일 때는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면을 회개할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유혹도 많아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 눈 한번 잠깐 감으면 풀릴 것 같고 삶이 나아질 것 같고 그런 유혹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사참배의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깨닫고도 오늘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찬미하고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실천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긴다, 돈, 이성, 권력 앞에 크리스천들도 똑같다, 너만 뭐 그렇게 특별히 지내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명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로 예수 믿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혹 손해가 감수되더라도 그 진리의 길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다니엘에서 친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는 엉뚱한 일을 행했던 것을 아버지 저절로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아버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유혹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아버지여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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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더욱더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 그렇게 산다고 조용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제가 아버지 물구덩이에 가는 하나님 그런 유형일지라도 아버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아버지 새 친구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선배들처럼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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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개하며 진실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가 어찌할 바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도 엉뚱하게 또 자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교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라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마치 풀무불에 던져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서울로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넓은 길, 유혹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정말 좁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유의 그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또 우리 컴패션 그로잉 이후에 준비되는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미션홈 공간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369 기도가 90여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준비와 또 사역 준비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달라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고부터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여 이 아버지 코로나 정말 확산에 아버지 상황 가운데도 주여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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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한 말씀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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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하늘이 하늘이 주님 우리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담당이었다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눈이 보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상의 생각이 없네. 아버지 그 우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든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저이거 아니, 아버지요, 이거, 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아버지.